당신의 집을 노리는 누군가의 초인종 옆 표시. 2013년도에 개봉한 허정 감독의 제작, 배우 손현주 씨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 숨바꼭질. 2011년에 한창 떠돌았고 2013년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재차 이슈가 되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현관문의 초인종 옆에 있는 표식에 관한 내용인데요. 단순히 괴담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디테일하고 많은 사례들이 쏟아져 나와 현대인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기엔 충분했습니다. 그 많은 실제 사례 중에 조금 알려진 사례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TV를 보던 한 남성분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저는 다음에 대학 입학을 앞둔 사람입니다. 섬뜩한 이야기를 들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오늘 범죄 관련 방송을 보게 되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다음 방송을 하기 전 뭔가 제보를 해달라는 문구가 뜨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제보를 기다리는 듯해 보였습니다. 현관문에 알파, 베타, O, X, K 같은 뭐 그런 표시가 돼 있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게 뭐지? 현관문에 저런 이상한 기호라니. 애들 낙서 피해 사례를 제보해달라는 건가? 저는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인터넷 검색에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피해 사례가 많더라고요. 누가 봐도 꼬마아이들의 낙서와는 거리가 먼 표식. 검색 결과로 알게 된 사실은 꽤 놀라웠습니다. 바로 도둑들의 암호라는 것이었죠. 알파는 남자, 베타는 여자, 그리고 X 표시는 혼자 있는 것을 목격한 횟수라고 하더라고요. 방송에서 나온 O나 K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의 말로는 자기 집 앞에 91021 뭐 이런 식의 숫자도 써 있었다고 하더군요. 외출 시간도 표시해 놓는다고 누군가 알려주던데 아마 이 숫자는 외출 시간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주로 이런 표시가 많다고 합니다. 아파트에서도 당한 분들이 가끔 있긴 하지만요. 모두들 저런 표시가 있는지 확인한 후에 있다면 확실하게 지우시기 바랍니다. 어설프게 지우면 도둑이 또 다시 표시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은 한 여대생의 사례입니다. 지금 너무 무서워서 님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 이야기를 써봅니다. 저는 대학교 때문에 사정상 오피스텔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졸업반이기 때문에 수업도 별로 없고 국시를 준비하기도 해서 거의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동안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적응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저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관리실이란 게 원래 그렇게 자리를 비우기도 하나요? 밤에는 집에 가서 잘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낮에는 솔직히 외부인도 막아주고 수상한 사람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 그런 일 아닌가요? 우리도 그런 안전한 곳에 살고 싶어서 비싼 관리비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오피스텔 관리인은 너무 이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웃들과 관리인 아저씨랑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한 소리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오늘 일어났습니다. 오늘 친구가 결혼하고 아기 때문에 한 번을 못 봐서 밥이나 한 끼 먹자고 먼저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 밥도 먹고 바다도 보고 장도 같이 보고 9시 50분경 집에 들어왔는데 느낌이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아무런 낙서도 없던 현관문 앞에 조그만 X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티도 안 날 정도의 크기였죠. 잠시 누가 낙서했나 보다 하고 옆을 보는데 아라고 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살펴본 결과 X 표시 밑에도 아라고 적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창 그런 표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떠돌았던 터라 갑자기 번뜩하고 생각이 나더군요. 지울까 해서 지우려고 했는데 안 지워지고 불안감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관리실에 전화를 했더니 괜찮다며 오피스텔 들어오는 입구에 CCTV가 있으니 안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도 설치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여러분께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아직은 아무 일도 없지만 혼자 사는 터라 혹시 몰라서 검색을 하고 알아봤더니 아주머니나 아가씨가 혼자 살 때는 그렇게 표시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불안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세 번째는 여학생의 사례입니다. 저기 초인종 바로 옆에 한자 계집 여자 적혀있는 거 보이시나요? 저희 가족은 오빠가 대학을 서울에서 다녀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방학 때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만 오고요. 아빠는 회사가 집이랑 많이 멀어서 주말에만 오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엄마랑 저 이렇게 두 명만 살거든요. 저는 진짜 이 표식을 발견하고 기겁했습니다. 주말엔 아빠가 오시기도 하는데 어떻게 엄마와 저 둘이서만 산다는 걸 알고 저런 표시를 해놓은 걸까요? 너무 놀라서 저희 옆집과 아랫집, 윗집 모두 봤는데 집집마다 펜 색깔을 바꿔서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저희 윗집에는 숫자 3이 써져 있었습니다. 옆집은 숫자 2가 초인종에 다른 색깔로 써 있었는데 저희 옆집에도 여자분이 두 명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웃긴 건 1층엔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런지 1층만 깨끗하게 아무런 표시가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 오시면 보여드리려고 저 표시 아직 안 지웠는데 혹시 집에 동그라미나 X표 아니면 어떤 이상한 문자가 초인종 근처에 있으면 바로 지우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어떤 분이 쓴 글을 봤는데 자기 집 초인종 쪽에 X자 표시가 한 개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두 개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집에 정말 도둑이 들어서 현금, 보석 다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지역마다 다른데 알파, 베타를 본 분도 있고 알파 표시가 남자, 베타 표시가 여자를 나타낸다는 말도 있고 또 동그라미나 숫자가 써져 있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사실 지금도 쓰면서 손이 되게 떨려요. 저는 어제 저녁에 우연히 도둑들의 표식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도둑들이 몰래 문 앞에 표시를 하면서 조그맣게 자기들만 알도록 신호를 써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에이 저런 게 어딨어 우리 집엔 없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혹시나 해서 집 초인종 쪽을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결과가 있었네요. 그러고 보니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 집에 누군가 전화를 해서 제가 여보세요 하면 그냥 툭 끊어버리는 경우가 최근 들어서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누군가 집에 사람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이처럼 많은 이야기들이 인터넷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데요. 한참 이런 원룸촌의 문화 표시 괴담은 경찰청 공식 블로그에도 올라올 만큼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서울과 경기 등지에서 시작하다가 각 지방으로 불안감이 확산되었습니다. 물론 현재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여성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이런저런 방법들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표식을 조작한다던가 남자의 신발을 가져다 놓는 것, 남자 이름의 고지서를 문에 끼워둔다든지 남자들이 좋아하는 헤비메탈 류의 음악을 계속 틀어놓기 등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죠.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제보로 인하면 대부분 많이 하는 표시들은 O 또는 X였습니다. 범죄 기사에 대해서 조금만 검색해보면 알 수 있듯 범죄자들은 대개 범행 전 그 장소에 대해
사전답사를 여러 차례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휴가철이나 명절에 전단지가 문 앞에 많이 붙어 있거나 하면 범행의 표적이 된다는 것은 뉴스를 통해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실제로 빈집 털이범들은 낮에 아파트나 원룸을 돌며 초인종을 눌러보고 초인종을 눌러도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그 집을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나가보니 아무도 없었다라는 이웃의 증언이 있었다면 단순한 꼬마들의 장난이 아닐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표식은 여러 번의 시도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 집이 어느 요일에 어느 시간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몇 번씩 사전 조사를 하는 것이죠. 범죄자들은 눈에 띄지 않도록 얇은 볼펜으로 표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도둑이 들었던 사례도 있으니 그냥 괴담으로서만 치부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설마 우리 집도 하는 생각이 든다면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 표식이 있다면 지우시기를 권합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